안녕하세요. 하이루. 안녕하세요. 오늘은 빨리 진행. 오늘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이제 남의 한 달 살기가 끝이 났죠. 네.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남의 총결산. 오늘 뭐 말씀드릴 거냐면은 첫 번째 숙소 비용, 네. 그리고 두 번째 생활 비용, 네. 그 다음 세 번째 숙소를 구하는 방법,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맛집 추천,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네. 자, 정말 솔직히 저희가 지금 좀 배고파서 빨리빨리 해볼게요. 네. 한 달 동안 숙소 비용은 총 14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보증금은 30만 원 따로고요. 네. 그래서 총 170만 원이 필요했어요. 으흠. 저희가 현금으로 했죠. 예, 그죠. 이거는 뭐 뒤에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왜 현금 결제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네. 그리고 우선은 저희가 갔던 달은 4월이었어요. 그래서 4월은 약간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딱 그 봄 비성수기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따로 에어컨이나 따로 뭐 보일러를 안 트는 그런 시기였었죠. 그래가지고 조금 저렴한 편이었어요. 완전 성수기 있잖아요. 7, 8월 이때나 아니면 완전 극겨울 이때는 요금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특히나 네. 이제 겨울에는 남해가 가스 보일러가 아니라 기름 보일러를 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비싸기 때문에 그쵸. 한창 겨울에는 또 어떻게 될지 네. 그때마다 상황이 좀 달라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남해 숙소를 어떻게 구했는지 그리고 저희 숙소는 어땠는지 그거는 바로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한 달 동안 남해 생활하면서 뭐 식비 뭐 이런 거 총 비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2인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장보기는요 36만 750원. 카페는요 15만 7900원. 외식 39만 2400원. 네, 주유 15만 5000원. 기타 뭐 체험비 총 포함해서 22만 9000원. 그래서 총 129만 5050원입니다. 장보기는요 저희가 이제 집에서 밥 해 먹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뭐 한 달 동안 살 때 뭐 필요한 것도 있잖아. 뭐 휴지, 그치. 물티슈, 물, 뭐 샴푸, 린스, 그다음에 네. 뭐 세탁기, 세제,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고요. 그리고 카페는 2인 기준으로 했고요. 네. 그리고 외식은 저희가 이제 밥 사 먹은 거. 네. 그리고 주유는 서울에서 남해까지 왕복 그리고 포함에다가 남해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네. 드는 주유비. 그쵸. 근데 이게 경차. 네, 경차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체험비에는 뭐 저희가 막 도자기 공방 1인 5만원, 막 낚시 체험, 낚시? 막 그리고 막 그 갯벌 체험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총 129만 5,050원이고 정말 총 한 달 동안 이 남해 한 달 살기에 쓴 돈은 269만 5,050원입니다. 더빙해? 2인 기준에 이 정도면은 사실 제주도에는 너무 약간 이제 저렴하게 갔다 온 거지. 그쵸 그쵸. 요즘에 제주도 한 달 살기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남해와 제주도 비교했을 때 한 달 살기 어떤 게 더 좋았고 어떤 게 좀 단점이 있었는지. 장점이 곧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곧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주도에 비해서 이렇게 식당이 많지는 않아. 그래서 맛집 카페가 좀 적긴 하죠. 네, 적어서 뭔가 식당을 가자라는 것보다 집에서 해먹자라는 게 더 잘 될 수도 있는 그쵸. 느낌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 한 달 살기 비용이 좀 절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육지다 보니까 배송이 다 빨리빨리 된다. 그치 그치. 마켓컬리, 로켓 배송 다 가능해요. 왜냐면 육지라서 그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숙소 구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숙소 구하는 방법은 많지. 여러분들 흔히들 아시는 뭐 에어비앤비 아니면 뭐 한 달 살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뭐 플랫폼들 있잖아요. 리브 애니웨어, 미스터 맨션 그런 것들도 좋지만 저희가 막 알아보다 보니까 봄집TV라는 또 이제 그런 한 달 살기 그런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이 플랫폼의 장점이 뭐냐면 남의 숙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에어비앤비 없는 숙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묵은 숙소도 그렇게 해서 발견을 했고요. 네. 놀고 있는, 쉬고 있는 펜션들을 조금 저렴한 가격에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 에어비앤비처럼 뭐 청소비 뭐 어떤 비, 뭐 서비스 수수료 이런 거 따로 없고 저희가 내는 금액 한 달 비용 안에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 알고 계시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증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봉집TV에서 현금으로 결제했잖아요. 네.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결제할 때만 해도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은 어떨지 모르는데 네.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냈어야 됐어요. 그 점 네, 참고하시고요. 봉집TV 채널을 가시면은 아주 상세하게 드론샷도 있고 집의 모든 컨디션을 다 보여주는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묵은 숙소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 미국 마을 근처에 네. 있는 월포 해수욕장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남해의 딱 중간. 그쵸. 어디든 다녀와도 부담이 없는 곳. 그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있죠. 네. 하세권. 하? 하나로마트. 아, 하나로마트가 차로 5분 거리. 정말 가까워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또 하나로마트가 또 엄청 세단장을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맞아. 깨끗하고 정말 시원하고. 추웠어 나는. 도보로도 갈 수 있는 카페도. 그쵸. 하나 있어. 근데 이거는 정말 메리트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남해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카페가 있다? 되게 드물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돼.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네, 바로 옆집으로 이사 가요. 우리 저희가 이사갈 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 네, 지금 여기도 크네. 여기가 네. 생활하기가 더 편해요. 깨끗하고 좋아요. 오, 여기다. 너무 좋다. 이사 시작하자. 새로운 집, 새로운 작업 공간이에요. 원래 이 식탁도 이제 부엌에 있었는데 저희가 옮겼고 보시면은 대강 뷰는 뭐 이렇습니다. 네. 여기는요 한 달에 150만 원이었어요. 4월 기준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숙소는 한 달에 120만 원 역시나 4월 기준입니다. 집주인, 그러니까 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셨고 그리고 룸 컨디션도 되게 좋았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깔끔하고 맞아요. 집도 되게 크고 천장도 높고 그리고 다 둘 다 옥상이 있어요. 잠깐 빨래 넣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 숙소비가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저렴한 곳을 찾으려면 또 찾을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저희 숙소가 비싼 이유는 그만큼 또 넓고 크고 맞아요. 좋기 때문이었어요. 독채죠. 독채.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두 명이서 갔지만 아마 최대 인원이 더 많을 거예요. 4명까지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뭐 그렇게 모아서 하면은 방도 막 여러 개 한 3개나 돼 있고 그러니까 엄청 그렇게 뭐 비싼 곳은 아니었습니다. 2인에 140이면 1인당 70만 원인데 1인당 70만 원 숙소 되게 저렴한 거예요. 엄청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도 펜션이다 보니까 뭐 조리할 수 있는 도구들 그리고 정말 큰 냉장고, 세탁기, 건조대 뭐 다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가신다면 여기 되게 추천하고 싶어요. 주차장도 사실 따로 없지만 이 앞에 그냥 길가에 주차하셔도 정말 상관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여기서 끝내면 너무 아쉬우니까 맛집 추천을 몇 가지 좀 해드리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는 맛집부터 네. 알려드릴게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밥을 먹고 카페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집 먼저. 네. 남해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회 멸치 쌈밥 물회도 먹으러 가실 거예요 분명히. 시원하지 여름이면 또. 그래서 이제 물회집 한 두 곳 정도 갔었는데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해 전복 물회 여기가 정말 맛있었어요. 저희 구독자님이랑 같이 간 곳인데 네. 그냥 맛있었어요. 맞아요. 그냥 정말 딱 물회 정석 뭔가 새콤 달콤 맵고 시원 고를 수가 있어요. 면을 먹을 건지 밥을 먹을 건지 골라라. 밥을 좋아하는 사람 밥, 면 좋아하는 사람 면 이렇게 맞죠.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좋았던 거는 국을도 주더라고요. 미역국. 맞아요. 생선 미역국을 주셨어요. 그게 정말 맛있어요. 물회를 많이 먹어보진 못했지만 여기서 먹은 물회가 너무 맛있어서 남해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마지막 날 이걸 먹고 싶었어요. 근데 못 먹었어. 그래서 너무 아쉽고 막 한이 맺혀있어요. 점심시간이 되니까 현지인분들이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물회도 물회인데 회덮밥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도민 맛집.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식당은 해산물이 아닌 고깃집입니다. 사실 이제 어디든 가면은 고기는 한 번씩 먹어줘야 되잖아요. 아, 그런 룰이 있구나. 돈나라. 네.
생긴 지 얼마 안 된 고깃집이었어요. 근데도 사람이 이렇게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돼지 생갈비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나는 돼지 생갈비를 처음 먹어봐가지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가면 3인분 먹고 밥 시켜서 된장찌개 먹는데 그 모든 반찬들이 그냥 다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저도요. 가성비가 좋다. 뭐 네. 이렇다기보다 그냥 제값 주고 먹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장난을 치는 음식은 그쵸.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맛집. 어떻게 보면 남의 소울 식당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쵸. 다랭이 마을에 있는 해바라기 맛집. 남해 여행하면 다랭이 마을 안 가는 사람은 없어. 근데 거기에 되게 많은 맛집과 많은 카페들이 있는데 그치. 식당들 이름이 다 맛집으로 끝나서 어디가 맛집인지 모르겠어. 그지. 어. 그 많은 식당 중에서 어디 갈까 고민하시면 그냥 저희가 딱 해바라기 맛집 가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엄청 특출난 맛은 아니에요. 와 이거 먹으러 남해까지 와야 돼 이런 맛은 아니지만 기본에 충실한 맛들이에요. 해물 된장찌개는 정말 그 해물 냄새 나면서 정말 된장찌개 맛있는 그 맛. 뜨겁고 약간 짜고 막 그냥 그 맛. 갈치조림 그 막 짜고 막 맵고 근데 달면서 그 막 밥 비벼 먹고 싶은 그 맛. 그리고 막 파전도 그 바삭하고 기름진데 막 맛있는 그 맛. 이제 좀 야, 여기는 요 이거는 좀 특별하다라고 했던 게 해물 칼국수 된장맥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면도 약간 얇아서 후룩후룩 먹기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방금 이제 저희가 해바라기 맛집 해드렸으니까 그 바로 근처에 있는 카페톨. 이 카페를 가려고 남해를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지. 매번 이 그 실장님과 그 카페톨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관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늘 다른 꽃을 만나보실 수 있는 곳이고 음료도 다 직접 손으로 만드세요. 빵도 그렇고요. 진짜 식빵 진짜 맛있잖아요. 빵이 다 쌀빵으로 만든 쌀로 만든 빵. 정말 카페톨의 정말 좋은 점은 예스 키즈, 예스 펫. 아이들, 애완동물을 정말 환영하는 곳이에요. 되게 친절하고 되게 뭔가 정이 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 두 번 갔죠. 너무 맛있어서 정말 추천을 드리는 곳이에요. 고운동 커피. 여기도 다랭이 마을에 정말 맛있는 카페. 고운동 커피에서는 흑임자 커피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이러면서 먹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 테라스 뷰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냥 고운동 커피도 정말 너무너무 너무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웰커밍 커피 쿠키. 우선 여기는 남해 카페라고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서울의 어떠한 카페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서울에 있어도 한번 가보고 싶은 느낌의 카페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음료가 되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지고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쿠키가 쿠키. 정말 맛있어요. 근데 사실 막 남해에서만 맛볼 수 있는 쿠키는 아니에요. 왜냐면 서울에서도 많이 팔고 있는 타입의 쿠키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남해에서 한 달 살기를 하신다면은 들려보시면 되게 좋아하실 만한 그런 카페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보통날이라는 카페예요. 이 남해에서 봤을 때 약간 서쪽에 위치한 카페고요. 그래서 이 카페에서 여수가 보여요. 맞아. 아무래도 서쪽에 있다 보니까 노을 맛집이에요. 맛도 맛인데 그냥 분위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서 자주 갔던 그런 곳입니다. 완벽한 바다뷰. 진짜 이미 그냥 약간 문 열고 들어갈 때부터 우와 바다다 이런 느낌 들어요. 네 여러분 저희가 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런 멘트 진짜 처음 해봐. 나 이런 거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마무리할 때 여러분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공유도 해주세요. 안녕.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야? 몰라.